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네요. 오늘은 주일학교 성탄절 유니폼 준비 과정을 소개합니다. 산토스 초등학교 근처에서 교회 성도를 만나서 아자메 시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합승 택시인 워로워로가 있을까봐 물어봤는데 없대요. 바카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의자가 고정된 거면 좋을 텐데.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뒷좌석에 탑승합니다. 딱 두 자리가 남았더라고요. 앞줄 승객이 절 보고 미소를 짓는데 외국인이 왜 여기 왜 있나 싶은가 봐요. 아자메 시장은 서아프리카에서 손에 꼽히는 큰 시장이래요. 저렴하게 다양한 물건들을 사고 싶으면 아자메 시장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 야채 가게 아주머니도 이곳에서 물건들을 사서 팝니다. 아자메 시장 안에는 또 다른 시장들이 있어요. 오늘 갈 곳은 구로 시장과 포룸 시장입니다. 구로 시장에서 내려서 포룸 시장에서 원단을 구매할 예정이에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열심히 걸어서 포룸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성탄절용 빤느가 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빨간색 일반 빤느천을 고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100% 면 소재는 가격이 비싸서 면 혼방 소재로 구매하기로 했답니다. 어떤 패턴으로 구매했는지는 영상 하반부에 소개할게요. 잘 봐주세요. 버스 정거장에 도착하자마자 때마침 우리 동네에 가는 버스가 왔어요. 외출한 시간 동안 물을 2리터는 마신 듯 합니다. 이웃 할머니가 특히 건기 때는 물을 더 자주 마셔줘야 병을 예방할 수 있대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버스는 몽비스라고 불러요. 노란색 바카 버스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리는데 아직 탈 기회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성탄절 유니폼 첫 판매 광고를 했습니다. 1목소 그러니까 2야드에 1000세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2000원인데 광고 방식이 좀 흥미롭습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빤느천을 구매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매자 명단이고요. 이 꼬마는 제법 친해졌어요. 먹소 하나씩 자르는 중인데 천을 먼저 가져간 성도도 있어가지고 수금이 잘 돼야 할 텐데 말입니다. 빅도아에게 구매자 명단을 공책에 적어두라고 부탁했어요. 요즘 빅도아는 책 소리 내서 읽고 글 쓰는 것에 열심입니다. 미라클레는 새빤느천 받고 신이 났어요. 어릴 때 명절마다 까까옷을 받고 신났던 때가 문득 생각납니다. 예배 끝나고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어른 예배 끝나면 4명이서 학교 놀이를 해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곳에 간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고 설명 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고 동생들에게 알려주는데 참 기특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